자,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려입니다. 아, 오늘 제가 그 미션, 네드펄스 미션이 있습니다. 네드펄스 밀 대표님이 주신 미션. 참돔 75cm를 잡아라. 레드펄스대로. 지금 레드펄스에 얼마 전에 돌돔을 잡았던 GT3042요. 그리고 닐은 BR, 레드펄스의 BR8030. 여기다 합사줄로 감았거든요. 합사줄로 한 250m 감겼을 거예요. 요걸로 해서 오늘 찌를 할 겁니다. 흘림 찌를 할 건데. 그래서 밑밥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돔 75cm.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날씨가 좋네요. 비가 쨍쨍. 참돔 잡기 좋은 날씨구만. 오늘도 뭐 파도 별로 안 치는 것 같아. 한 박스 다? 한 마리 잡은 거 임마. 막 밥으로 받친 거.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이거 한 박스. 못 잡은 적이 없어. 우와, 여러분들 보여? 이거 고등어, 고등어하고 저기 있어. 그 뭐지? 꼬들빼기? 학꽁치. 여기 여러분들, 여기 내양이 이렇게 좋다니까. 부실이 큰 것도 있고. 보팅합니다 오늘. 보팅. 자, 갑시다. 출발. 가보시죠 기사 양반. 성공 가죠. 아, 네. 미션은 75입니다. 75. 미션 성공하면 바로 들어가자 그럴까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형님 술 짜고 먹자고요. 뭐 술고래 낼 일 있니? 뭐? 살이 빠질 것 같다고? 팔이? 아, 어떻게 골라야지? 여기는 80도 나오니까. 멀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꿀렁꿀렁거려서. 아니, 이제 거치대 놓고 손. 토 나오려고. 처음에 얘기해라 하면 돌리게. 와, 오늘 낚시 못하네. 아무도 없는데? 오늘 형님 대살이에요? 아, 야, 대살이 저기다 계속 물이 꽉 찼어. 우리 위까지 올라와 버리네. 여기까지 찬데? 어, 대살이, 대살이. 진짜? 대살이? 어, 저 위까지 찬대요. 낚시하는 곳인데 여기 위까지 다 찬대요. 어, 오늘 역시 다 낚시 안 됐네. 낚시는 할 수 있겠는데 왜? 진낚시는 몰라도 좀 먼트바 가는 거 했다가 지금 아직 물 더 들어와야 되지. 더 위까지 다 차는 거야? 다 차는 거야? 와, 그럼 낚시 안 되네. 빠진 다음에 해야지 이제. 빠질 때. 멀미하기랑 화장실 갔다가 올 거네? 어. 형님 화장실도 한번 들릴게요. 집사람.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지가 가려고 하는데 왜 내 핑계를 대니? 여러분, 멀미 약 먹으려고 다시 들어왔어.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가 빠져. 모여가 우리 그때 사자전 갔다가 나올 때 여기서 이따만한 그때 왜 뱅에 50 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사람들 바구니 갖고 나온 게 여기에요. 모여. 아, 여러분들 이제 긴장 났습니다. 이제 깔려도 수심이 28m. 수자도에서 특급 포인터예요, 모여가. 그렇죠. 모여 앞바다. 이게 모여지. 모여, 모여. 등대 있는 데가. 이게 모여, 이게 모여, 아, 모여. 아, 저 등대 있는 데가. 야, 2시간 안에 잡고 조기 퇴근하자. 빨리 채비 다 하면 복귀하는 거 아니니? 1시에 전 드실 때. 아우, 형님, 여러분들 당금은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때 고깃대가 오고 있대. 고깃대가 오고 있대요. 여보, 저 어근탄지기 보여줘 봐. 와, 고기. 아, 지금, 보인다. 어, 고깃대가 지금 오고 있죠. 저게 고깃대래요. 고깃대가 오고 있대. 오. 난 봐도 모르겠다. 자, 저 무리 중에 팔자가 물어라. 자, 와라 와라 와라. 오. 뭐야? 왔어? 왔어. 오, 어때 어때요? 야, 왔어. 오, 저번거 봐. 어, 쳐먹어. 얘 봐. 차례라. 이야. 참돔이야. 우와, 참돔이다. 우와. 얼굴 온다. 사이즈 보소. 형님 펼쳐냈어. 우와, 사이즈 괜찮네. 우와. 아이고, 벌써 시작하자. 얼마 안 돼. 채비는 오래 걸렸는데 바로 낚아내네. 오따. 사자. 오따. 재밌구만. 자, 한번. 아, 그냥 가져가요 그냥. 빵도 좋네요. 그냥 가져갑니다. 아, 좋습니다. 굳이 물이 형이 갑자기 좀 빨라지는 느낌인데 물이 빨라야 좋답니다. 너무 빨라도 못 쓰고. 지금 딱 적당하니까 물색도 좋대요 오늘. 여러분들. 물색도 좋대요. 좋고 물색이 이래야지 딱 그러더라고. 물색도 좋고. 자, 이동. 잘 이동할게요. 오, 대휘어지는 거 못 써. 어우, 햇도먹기 좋겠다. 빵 이거. 엄청 빵빵하다, 여러분. 자, 예쁘죠? 저도 큰 거 잡읍시다. 어? 여러분들? 와, 부시 같아, 부시. 어, 누구야? 오! 아, 한쪽에 왔어요. 왔어. 와우. 핫도그도 왔어요. 와, 진짜 봐. 오. 오고 있어. 와우. 자, 오고 있어. 오, 와우. 꼬꾸 박는 거 보소. 꼬꾸 박는데? 꼬꾸 박으면 돌도 많이야? 오. 일체 없어도 돼? 자, 올라왔습니다. 갔지. 오자. 우메. 습니다. 아, 45 되겠네요. 오잘 안 되면 이럴 거. 맛있게도. 오, 왔어. 우와 씨. 자, 다시 왔습니다. 우와. 우와. 자, 큰 놈입니다. 큰 놈이네. 오, 대휘어지는 거 봤어. 자, 오, 좋았네. 오, 유명했습니다. 오짜. 오늘, 여러분들. 오짜입니다, 오짜. 아, 드러냈습니다, 또. 자, 또 왔습니다, 분사장님. 오, 직접 올라오고 있어요. 오, 공기 빠진 소리. 오. 펼쳐보고 봅시다. 알았죠? 자, 만 생각과 한 6만원 쓰고 이 정도 잡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개이득이긴 하죠. 저야 뭐 실제 잡아야 되지만 자연산 외에 저 6마리인데 잡았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그런데 5자도 나오고. 그러면 이거 뭐 자연산 외에 한 마리만 5자 한 마리만 해도 돈 10만원 넘어요. 그렇지 먹을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렸다리. 역시 저는 그래도 하수, 처음에 해서 6마리인데, 확실히, 예, 우리, 봉이 형님은, 10마리. 근데 아까 7자 끝 걸었는데 터졌어요. 내 원투대에 걸렸으면 작살 났는 건데. 그냥 뭐, 전갱이 올리는 맹태로 올렸을 건데. 예. 아, 배가 너무 고파요. 회를,
회를 뜯어 매운탕을 뜯어 한 가지만 해갖고 텐트에 술 먹고 그 전에 다른 데서 밥을 먹고 갑시다. 알았죠? 형수님, 육개장 좀 두 개 얼큰하게 좀 해주세요. 매콤하게 지금 가요. 너 매운탕 거리 여기 낫겠지? 요거 조림용으로 가져가자. 그렇지, 조림용. 여기 매운탕 이거면 되겠지? 오늘 잡은 놈들이요. 요거 한 마리면 되지.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 집어가기는 너무 크다냥, 작은 거 없다냥 이러고 있어.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해요. 네. 내려왔어. 네가 손질해서 먹어라이. 바닷가재. 와, 아직 살아있어. 바닷가재? 살아있어. 이거 살아있어 지금. 오씨, 나한테 달라붙었어. 이거. 이거 살아있어. 근데 먹었는데 살아있어. 커졌는데. 손질한 거 말고. 이놈이 쉐이키들 자꾸 손질한 거를. 참돔 인어공주. 언니는 육개장 겁나 맛있어. 아점점 오늘 함께해요. 아점점. 우와, 역시 문어 숙회. 이 안에 그거? 오짜. 근데 확실히 이게 참돔은요, 지금은 육자. 신체를 조금 낮추는 이유가 확실히 꼬리가 길어요. 돌도 못자였으면 겁나 커 보이거든요. 참돔은 이게 좀 약간 이게 뭐랄까 확실히 꼬리가 길긴 길어요. 그리고 문어랑 문어숙회랑 뿔소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라산 17년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들 여러분들 짠.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아, 참돔은 다음에 무슨 저기를 해야겠어. 진짜로 탕수육을 해봅시다. 탕수육. 방송 14시간씩 매일, 12시간씩 매일 하기는 힘들지만 어저께도 14시간 하고 오늘도 14시간 지금 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부른 게 아니고 피곤해요. 피곤해서 여기 15시간 방송했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레전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돔 큰 대물을 잡아서.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낙새끼에서 그게 들어가서 영상 새로운 거 있으니까 약간 서운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영상 보시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대문해요. 자, 빠이빠이. 뿅. 뿅.